과거 유럽인들에게 동양이란 너무나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듣도 보도 못한 종교, 놀라운 문화에 색다르고 섬세한 예술을 갖춘 희한한 곳이었죠. 실제로 동양에 다녀와 본 사람의 수는 무척 적었고 동양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선원이나 선교사, 보험가, 학자들이 적어낸 과장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기록을 통해서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신비로운 동양에 대해 환상을 품으며 겉으로는 야만인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끝없이 열광했죠. 도전자를 모두 무찔렀던 뛰어난 씨름꾼인 몽골의 공주가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남자를 죽이는 화려한 투란도트로 바뀐 것만 봐도 유럽인들이 꿈꿨던 신비로운 동양의 모습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일단 희한하고 다르기만 하면 동양에서 온 거라는 말을 덥석덥석 믿어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순진하다면 순진한 사람들을 아주 제대로 이용해 먹었던 두 명의 가짜 동양인 사기꾼을 만나볼게요. 우선 만나볼 사람은 타이완에서 왔다고 주장했던 금발과 푸른 눈의 조지 풀살 마나자르입니다. 1703년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는 자신이 포르모사 섬, 오늘날의 타이완 출신의 일본인이라고 이야기해 순식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며 런던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자리에 올랐죠. 그는 2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언어를 쓰고 포르모사 섬의 역사와 지리에 관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으며 런던 주교의 총애를 받고 옥스포드에서 포르모사어를 가르치라는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린 듣자마자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죠? 물론 사기꾼이었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 먼 나라에서 온 금발머리 일본인에게 홀딱 넘어갔답니다. 그럼 이 신기한 사기꾼은 어쩌다 타이완에서 온 일본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조지 풋살 마나자르라는 가명 외에는 본명도 국적도 알 수 없는 그는 유럽 어딘가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좋은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노력으로 최대한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었죠. 특히 라틴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잘 받았다고 일이 물밀듯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 그는 얼마 후 빚을 졌고 결국 구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에게 돌아가려 구걸을 하며 가던 길에 그는 가는 길이 최대한 편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치면 부캐를 만들기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동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는 순례자의 망토를 걸치고 투박한 나무지팡이를 쥐고는 신분증을 위조해 스스로를 종교 탄압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아일랜드 출신 가톨릭 순례자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영어도 아일랜드어도 할 줄 몰랐으므로 모든 말은 라틴어로만 했죠. 이 방식은 생각보다 아주아주 잘 먹혀서 지나가는 학자든 성직자든 부자든 불쌍하고 신실한 아일랜드 출신의 순례자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도 라틴어만 잘하는 그를 채용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다시 아일랜드인 행세를 하며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죠? 아빠는 엄마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도 아일랜드인 부캐를 쓸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하단 말이죠. 아일랜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아일랜드를 잘 아는 사람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조금 더 독특하고 아무도 그의 정체를 밝힐 수 없을 만한 새로운 부캐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독특한 나라는 어딜까 고민하던 그는 좋아, 일본인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원래는 가톨릭 신자인 일본인인 척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교도 일본인인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편이 어떻게 기독교를 알게 됐냐, 외부인으로서 보는 가톨릭은 어떠냐 같은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대충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됐거든요. 일본에 대해 아는 거라곤 동양에 있는 나라라는 것밖에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새로운 부캐에 걸맞은 세계관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왕 살만 에셀에서 따온 이름인 풋살 마나자르라고 소개했으며 자신만의 글자를 창조하고 동양은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쓴다 여겼기에 그 역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가짜 글자로 쓴 시와 문양이 가득한 책을 갖고 다니며 남들이 기도할 땐 거기서 큰 소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며 글을 읽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에서 용병으로 살던 그를 상관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만난 남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인 알렉산더 이네스였죠. 알렉산더 이네스는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며 영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네스 목사는 딱히 속아 넘어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라틴어로 된 글을 가짜 일본어로 번역하라고 한 뒤 얼마 후에 가짜 일본어를 다시 주고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시킴으로써
사기꾼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라고 화를 내기는커녕 앞으로는 더 철저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할 뿐이었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고 싶었던 목사는 런던의 주교에게 유럽을 떠돌고 있는 일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주교는 그를 데려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는 풋살마나다르에게 세례식을 해주고 조지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 풋살마나다르의 사기 행각이 시작되었죠. 영국에 도착한 24살의 조지는 캐릭터 설정에 디테일을 더해 자신이 포르모사 섬 출신의 일본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르모사 섬은 타이완이니 중국 땅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는 자신이 예수의 수사에게 납치되어 유럽으로 끌려왔으며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달아난 끝에 영국의 친절한 목사님을 만나 이곳으로 오게 된 거라면서요. 영국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일본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부터 귀족들까지 조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거기서 조지는 야만적인 동양인들은 고기를 생으로 먹는다는 이유로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씹으면서 일본과 포르모사 섬의 문화에 대해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일본에서 그리스어를 교양 있는 자의 언어라며 공부하고 있다거나 포르모사 섬에서는 아이를 처형할 일이 있다면 처형 후 아이의 시신을 고급 고기로 고위층에게 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모든 사람이 다 믿진 않았겠지 싶으신가요? 물론 그를 의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영국 왕립학회의 천문학자들은 그에게 포르모사 섬에선 새벽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굴뚝에 햇빛이 얼마 동안 내리쬐는지 등을 물었지만 조지는 포르모사 섬의 굴뚝은 영국과 달리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든 질문을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그가 가장 당차게 대답한 질문은 아무리 동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럽인데도 답을 알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타이완은 일본 땅이 아니라 중국 땅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조지는 당신이 틀렸다며 포르모사 섬은 일본 땅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포르모사 섬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냐고 묻고는 티오완이라고도 한다는 답을 듣자 아, 그 섬은 네덜란드가 점령한 다른 섬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포르모사 섬과 타이완이 같은 섬인데도 다른 섬인 척한 거죠. 조지는 중국인들은 포르모사 섬을 백안도라고 칭한다며 자신 같은 원주민들은 가드아비어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백안도라니 대충 만든 이름치고는 꽤 그럴듯한 이름이죠.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속기엔 동양인과 인종이 너무 다르지 않나 싶다면 같은 질문을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들 역시 던졌습니다. 피부색이 굉장히 밝은데 라는 말에 그는 포르모사 섬의 상류층은 피부색을 희게 유지하기 위해 그늘에만 있고 지하에서만 산다고 답했습니다. 고작 저 정도 말에 넘어간다고 싶으시겠지만 이 시절에는 아직 북유럽 사람은 가장 희고 아프리카 사람은 가장 어둡다 정도의 개념만 있었을 뿐 오늘날과 같은 인종의 구분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으므로 더 상세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꾼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네스 목사는 심지어 조지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포르모사어를 가르치도록 추진하기도 하고 조지에게 교리 문답서를 포르모사어로 번역해달라고 해 이를 런던 주교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속아 넘어가자 이번에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포르모사 섬의 역사와 지형, 문화, 종교에 관한 책을 썼죠. 100쪽에 걸쳐 왜 영국 성공회가 최고인지를 찬양한 이 책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이 자기 나라 찬양하면 인기가 많나 봅니다. 이 가짜 일본인은 유럽인들이 원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색다르고 놀라운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고 독특한 의상과 억양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는 데다 외향도 비슷하고 교회를 다니고 문화의 차이가 있어도 충돌은 없었죠. 한마디로 유럽인들에겐 반항하지도 문화가 다르다며 불쾌하게 굴지도 않는 맞춤형 구경거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조지의 매니저와 마찬가지였던 이네스 목사가 포르투갈로 떠나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향한 관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조지는 영업사원부터 라틴어 교사에 푼돈 받고 싸구려 글을 써주는 작가일까지 전전하며 살았죠. 그러다 1747년이 되자 지리학에 관한 책 집필에 참여해 포르모사 섬에 관한 글을 쓰며 거기에 사실 풋살마나다르는 거짓말쟁이다. 자신이 죽은 뒤에 새로운 책이 출간될 거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책 마케팅 한번 대단하죠? 실제로 조지 풋살마나다르가 사망한 뒤에는 조지의 인생을 담은 내용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한 모든 거짓을 최대한 되돌리고 싶다고 밝혔죠. 평생에 걸친 사기 행각을 후회했기 때문인지 이 책에는 조지 풋살마나다르의 진짜 이름도 고향도 국적도 가족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네스 목사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가 12년간 뭘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역사 속에 영원히 호르모사 섬 출신의 가짜 일본인 조지 풀살마나자르로 남게 되었죠. 타이완에서 온 일본인이라는 거짓을 벗겨내면 진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지 이야기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무려 공주님 소리를 들었던 다음 사기꾼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아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가짜 일본인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